오늘은 칼칼한 밥도둑 두부 조림을 준비했습니다. 두부는 550g 한 모를 준비했어요.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두부는 도톰하게 썰어 줄 겁니다.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지죠?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. 감자 중간 크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. 네, 감자를 또 깔고 하면 감자도 먹고 두부도 먹고 정말 맛있어요. 얇게 썰지 마시고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. 양파 반 개 들어갈 거예요. 양파도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붙어있는 걸 좀 떼주세요.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하나,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얇게 썰어줍니다. 대파 반줄 썰어줍니다. 양념을 미리 좀 만들어 놓을게요. 고춧가루가 좀 얇게 해서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.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. 진간장 두 숟가락입니다. 풍미를 주기 위해서 굴소스가 들어갑니다. 굴소스도 두 숟가락. 자, 여기는 보시면 맛술은 맛술인데 이 새콤한 맛이 섞이지 않는 미림으로 사용하세요. 미림 세 숟가락입니다. 올리고당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다 집어넣고 끓이기만 하면 맛있는 두부조림을 드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섞어주세요. 부엌을 준비하시고요. 맨 밑에다 양파를 먼저 깔아주세요. 그래야지 감자를 넣었을 때 달라붙지 않습니다. 골고루 좀 깔아주세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감자를 올려주세요. 감자 올려주시고 고추를 한번 중간에 넣어줍니다. 여기에 보시면 잔멸치가 좀 들어갑니다. 감칠맛을 위해서 좀 넣어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멸치는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시고 비린맛을 날려주시고 쓰시면 됩니다. 멸치를 중간에 감자 위에 한번 올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두부를 차곡차곡 올려주세요. 두부를 다 올리시고 나머지 잔멸치를 마저 올려줍니다. 청양고추 파도 올려주세요. 여기다 식용유를 가상자리로 두 숟가락 정도만 쭉 넣어주세요. 자, 두 숟가락 정도 들어가면 두부를 절여놨을 때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식용유를 꼭 넣어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념 만들어 놓은 거를 쭉 넣습니다. 양념장을 다 넣으시고 물을 좀 넣어주세요. 200ml 정도 물을 잡았습니다. 옆으로 부어줍니다. 강불로 끓여줍니다. 바글바글 끓여주다 중간에 불을 줄여주세요. 이게 끓고 있어요. 그러면 국물을 살짝 떠갖고 우회로 뿌려줍니다. 중간중간 이렇게 해주면 간이 쏙 배어 들어가서 맛이 좋습니다. 엎어주고 계속 졸여주세요. 중간에 약불로 줄여서 푹 끓였습니다. 감자가 그래야지 푹 익겠죠. 후춧가루는 끝에 가서 세네 번 정도만 살짝 쳐서 넣어주시고요. 나머지 파, 고추 남겨놓은 거 마저 넣어주세요. 감자, 두부조림이 아주 맛있게 완성되었어요. 보들보들하니 촉촉하니 잘 됐습니다. 감자를 넣고 두부조림을 칼칼하고 간간 짭조름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. 밥반찬으로 정말 맛있어요. 밥도둑입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